이전 에피소드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아웃풋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아웃풋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차일드 컴포넌트로부터 페어런트 컴포넌트로 어떤 이벤트를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벤트를 전달할 때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정보 혹은 데이터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앵귤러 베이직에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이 한 명이나 말이에요.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어쨌거나 한 명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명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슈퍼맨이에요. 지구를 지키다가 이제 앵귤러 프로그램으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레벨은 비기너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죠? 비기너 과정이고 그리고 주소는 텔레폰으로 할까요? 주소 전화번호는 010에 다시 하더라면 안 되죠. 010 그리고 1234에 4321 그죠? 하마터면 제 전화번호를 적을 뻔했네요. 텔은 남바를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지금 스트링이고 이거는 남버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것은 투플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플을 쓰기는 좀 그렇하니까 그냥 이것도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자, 하마터면 제 전화번호를 적을 뻔했어요. 그래서 멈칫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죠. 그냥 그리팅이라고 하는 요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보낼 때 그냥 뭐 이벤트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오브젝트를 보낼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뭐 true or false 같은 boolean 값을 보낼 수도 있고 number를 보내줄 수도 있고 string을 보내줄 수도 있고 뭐든지 보내줄 수가 있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나 뭔가 받았죠. 얘가 그리팅, 얘가 뭐죠? 이벤트 그리팅 오브 앵귤러 베이지 컴포넌트잖아요. 얘가 그리팅이라는 이벤트를 보내오면서 얘를 호출하죠. 호출할 때 여기다가 값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보내주는 거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벤트도 한번 로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S 파일에다가 Angular Basic TS가 아니고 코스 TS죠. TS 파일에다가 하이수잔 외에도 다른 걸 하나 또 넣어보죠. 콘솔 로그를 하겠습니다. 로그해서 일단 받을 때 이름을 스튜던트로 했어요. 뭐 스튜던트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파라미터 명칭은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거죠. 스튜던트로 하겠습니다. 스튜던트라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정보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그냥 스튜던트를 한번 그대로 보내줄 수도 있고 혹은 스튜던트의 네임을 줄 수도 있죠. 일단 스튜던트만 하고 그런 다음에 네임도 추가해보죠. 이렇게 컨솔 로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클리미 투 샌드 데이터를 클릭하면 하이 맘 하이 수잔 그리고 날라온 거죠. 그죠? 오브젝트가 날라왔습니다. 슈퍼맨 비기너이고 전화번호가 이러하고 그리고 기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같이 날라옵니다. 순식간에 날라와요. 데이터니까 파일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 슈퍼맨 이건 이름이죠. 두 번째 컨솔 로그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컴포넌트들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이것 외에도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여기서 스튜던트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적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타입 스크립트의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적어주려면 어떻게 적어줘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name 스트링이고 그리고 레벨 또 스트링 그리고 또 뭐죠? TL 역시 스트링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에르가 아무것도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날라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정확히 날라오는지를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좀 이쪽 타입스크립트답지 않죠. 뭔가 조금 너저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컴포넌트 밑에다 둘게요. 인터페이스 해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이름은 스튜던트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이고 그리고 아니죠.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조금 보기도 좀 그럴듯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는 스튜던트라고 하면 되겠지. 스튜던트에다가 타입은 스튜던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같은 이름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바꿔줄게. 레지스터 수강생입니다. 레지스터드 수강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타입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이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쪽에서 지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딱 떼서 보내는 쪽이 누구죠? AngularTS잖아요. 얘가 하는 게 낫죠. 이렇게 지정해 놓고 보낼 때 이것이 타입. 그죠? 이건 뭐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쪽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받는 쪽에서는 또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뭐죠? 익스포트죠. 인터페이스를 익스포트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받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콜스 컴포넌트에서는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임포트 해서 registered. 그죠? 딱 했습니다. 그런데 registered, import 하니까 뭐가 조금 뭔가가 조금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import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죠? 그랬다고 from 어디죠? from에서 여기 뜰 거예요. 그냥 떴네. 했는데 그냥 여기서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angular basic 다음에 component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마침표 registered죠. 그죠? registered 이고 보내는 쪽도 angular basic component에서 보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볼까요? 에러가 떴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빨간 게 그 에러를 말하는 거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add component export interface 했고 다 맞게 했는데 이게 주소를 잘못 적었네요. angular basic 폴더 내에 angular basic component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은 calls component ts이고 우리가 불러오는 것은 데이터 인터페이스 가져오는 건 여기죠. 그러니까 한 단계 angular basic 폴더로 가서 그 속에 있는 angular basic component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이제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맘, 하이수자, 슈퍼맨 이중과 똑같이 돌아가죠. 이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